저희 교회는 손님이 엄청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손님이 와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한테 몇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장 목사님, 이러니까 우리 거기 좀 가도 돼? 또 목사님도 시간이 또 바쁘니까. 그래서 언제요? 월요일 날. 또 목사님 월요일 편하니까. 그럽시다. 그럼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사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테이블에 있다가 월요일 또 목사님들이 내려서 운동하는데, 하여간 그때는 내가 다른 일이, 약속을 다른 데 잡지 마세요. 저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생신이 점심때 뷔페를 잡아놨다는 거야. 목사님 다 내려오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권사님 생신을, 그러면 목사님들의 약속을 내가 취소를 못하니까 저녁으로 하시고, 권사님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저녁으로 하시고, 목사님하고 같이 운동하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는요, 또 그래. 아, 와서 운동하는 것도 미안한데 식사는 무슨 식사야. 그냥 운동하다 가시면 되지. 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식사 어디서 뭐 하겠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또 아시는 분들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식사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야. 목회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사실 목사님들하고 골프를 다 하고 우리 권사님 전화 와서 몇 시경에 끝나십니까? 아마 그 들어가면 한 1시간 반, 1시 반될 겁니다. 음식을 잔뜩 차려놨어. 거기 왔던 목사님들이 미안해 하면서 절대 목사님 미안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가 주의종 대접하는 게왜 미안할 일이냐? 우리 목회자가 대접 잘 받고 기도해 주면 되는 일이, 그건 절대 미안할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왜?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이 오시는 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 오시면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지,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거기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우리 봉사하는 권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장 목사는 참 복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복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그것은 다 마찬가지. 복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하나님 믿으면 다 복이지. 가장 큰 복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큰 복이 뭐냐고요? 여기 앉아 계신 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장소에 앉아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장 목사님은 참 좋은 성도 만나서 참 보기가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나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된 것은 은혜예요. 저 속아지 못됐어요. 승질낼 줄 알아요. 보기 싫으면 저 성격 못돼서 안 만나요. 진짜. 근데 제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냐? 오늘 제목이 나의 나된 것은, 나는 누구냐? 나 누구냐고요? 장도만 목사겠지. 여러분들은 장로님이겠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이것은 과거의 자기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봤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목사 될 이유도 없고, 예수 믿지 않아서 목사 안될 뿐만 아니라 저보고 목사님이라도 안 부르고 장씨 아저씨, 조금 더 나면 장선생. 아, 생각해봐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가면 님자로 꼭 붙여서 말해. 장 목사!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지. 어디 목사 보고 장 목사 이래. 하나님 들어온지 모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동네 사람이든 저보면 예수 우리 교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 어이 목사님 가시네? 나는 어디서 님자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 솔직히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다 훌륭하고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어디 갈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내가 훌륭했습니까? 지금 사도바로 말할 때 그래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는 거야. 부족한 거 투성이라는 그 사람이 부족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렇잖아. 아니 사도바리 부족하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겠냐. 근데 이 양반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만삭되지 못해 팔색동이라면 우리는 5개월 만에 나온 사람도 우리 김 목사님 웃으시는 거 맞지? 앞에서 내가 봐도 우리 김 목사님 연세가 저보다 위시지만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지는 않아. 잘 들으셔야 돼. 저는 저를 놓고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좀 간증을 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함경도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시집 와서 8년 만에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서울에서 잘 살았어요. 그 당시 우리 쌀가게 했으니까 덜컥덜컥덜컥 그 탈곡 깨놓고서 그리고 8년 만에 여동생을 낳았어.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얻고 다녔어. 길 가다가 뭐 하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옛날엔 물이 고였잖아. 흙탕에 한번 굴르면 사줘.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굴르면 사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굴르면 나온다. 그런데 그건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얘기지. 우리 아버님도 저에게 한 번 손주검을 안 하고 늘 품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심지어 얻고 다녔고 그런데 저를 잡은 게 누구냐? 우리 어머님이. 할아버지가 아버지 없었을 때는 방에다 툭 잠가놓고서 그냥 입에다가 양말 탁 털어맞고서 빗자루로. 그래서 내가 어머님 기억하면 어머님 기억하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 야 장목사야 너는 나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 엄마나 생각하면 맞은 것밖에 생각나. 국민학교 1학년 때 집에다 가정교사를 두고 살았어. 그 당시에 식모가 있었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놀길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 청년 때도 제가 28살 예수 믿었으니까 일찍 믿은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 가기 직전에 믿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 길을 쭉 나갔다고 그랬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를 내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10절에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똑똑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뭐했지? 내가 설교 잘했으니까 성도가 은도 받아. 천만의 말씀. 그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그걸 갖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나의 자랑거리로 나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제가 언젠가도 그 말을 했어요. 28살 예수 믿고 많은 이야기 들었던 것은 그 당시는 기도하면 난다는 얘기를 들었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도망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요 저와 함께 개척했던 멤버 중에 한 사람 집사님이 위암이 걸렸어.
그런데 그분은 위암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나도 갖고 있었어. 방송 나가는 거죠. 이름이 손방호 집사님이. 내가 이름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는다고 동네에서 그랬어. 의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이 약하네? 긴가민가 하세요? 나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양지교회가 그 동네에 섰다는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요. 이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아니 이 동네 이런 교회가? 아니 왜 이 동네가 어땠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 게 쓸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희석된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실적인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냥 감각 없이 영적으로 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붙잡고, 하나님, 우리 손방호 집사님 저와 개척도 했고 양주께 수고 많이 했는데 그분의 일을 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16년 다니고 나서 집사 직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사 직분 질 때 우리 성도들하고 박수 쳐주라 그랬어요. 아니 웬만하면 다 떠납니다. 집사 손방호 집사님 나라 개척을 했지만 이것도 안 되면 집사 못 줍니다. 16년을 갔어요. 그랬던 분이 암병 걸렸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의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의 문제가. 암 수술했어요. 위를 잘라냈어요. 근데 그분은 위암뿐만 다른 게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대로 치료받았는데 암이 싹 없어졌어.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이걸 간증하고 다녀. 목사님, 병원 가서 마지막 검사했는데 암이 싹 없어졌답니다. 근데 목사님, 내 귀에요.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집사님 뭐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싹 고칠 줄 믿습니다. 이 소리가 귀에서 맴돌았다는 거야.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작정하셨어.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저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과거도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배움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권력이 없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가장 사도들보다도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 아니, 우리 인간적 그 사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응?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봤을 때 깨끗하십니까? 진짜 의롭습니까? 진실하십니까? 혹시 거짓은 없으십니까? 아니 위선은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은혜가 안 되면서 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온갖 위선과 잘못된 모습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말할 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 내가 의로서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부족히 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줬다는 거야. 믿습니까?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아 기도 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줬다는 거야. 나 믿음 생활 잘 못해 하나님이 함께 줬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은혜지.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게 은혜지. 내가 부족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시편 116편 아침에 잠깐 설교하다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러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는 누굴 사랑? 그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왜 사랑을 해? 아무 이유 없이 그는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는 말이 난 내 평생에 그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난 평생에 뭐하고 살리라? 기도하고 살리라. 믿습니까? 그게 은혜다 이 말이야. 누구나 나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를 부족하지만 그 동네에서 그래도 목회를 은혜 가운데서 많은 목사들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 저와 사랑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십니까? 은혜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은혜가 맞다면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욕되기 위해서 잘못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욕먹고 살아. 은혜는 받았는데 덕이 안 돼. 은혜는 받았다고 은혜 말하는데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믿음을 아름답게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의 성령 충만히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동네에 갔더니 온 백성들이 그를 보였어요. 칭송했어요.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이 나가 칭송 받습니까? 혹시 욕들어 먹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저도 목사지만 아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지. 라는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교회 저렇게 중진한 사람처럼 안 되지 라고 하는 소리도 들려올 수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더욱더 애쓰고 더욱더 노력하는 것은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하지 않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내 마음에 다 뜨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말해서 혹시나 내가 은혜를 말하면서 내 은혜가 헛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동네 사람 때문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 때문입니까? 왜 또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셔?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하시면 안 되지. 뭐 좋은 일을 크게 해요? 교회가 갈라지면서 동네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져요. 우리가 은혜가 있었고 은혜가 귀한 줄 알았다면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면 갈라질 수 없다 이 말이야. 응? 은혜 하면서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갈라지고 갈라지면서 세상 사람들 때 아이고 교회가 싸움질하네. 아니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문을 뭐합니까? 막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저 세상 사람하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회개돼.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먼저 무릎 꿇고 주는 아버지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동네에서 욕먹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롭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할 문제지 저 사람 보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우리 4월 2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 우리 성도들은 언제 또 하니? 이분들이 맛들렸나 봐. 응? 그날 여기 우리 목사님 계셨지만 그날 거의 5시간을 부르고 있었어요. 밤 10시. 지금 이민사에서 한 곳에서 5시간 기도하는 거, 설교 듣는 거, 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은혜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필요해요. 믿습니까? 한번 우리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절대, 아니, 가만히, 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가장 고상한 것이 있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받은 은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고집이 남아있으면 안 돼.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저는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꽃동네입니다. 두 줄로 겹사고래가 쫙 펴가지고서 어저께 오셨던 목사님이 양지교회는 꽃동산이네. 어떤 분이 이거 언제 갖다 심었어?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저는 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이야. 한인도 없어. 진짜 힘든 동네인데 하는 것들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놓고 꽃동산을 만들어놓고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는 걸 나오는 걸 아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몇 번 나오셨다가 목사님 오늘 뭐 어디 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 여기 다 따라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우리 성도들 내가 설교하면 다 따라 나오잖아.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었잖아 사실적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나 오늘 설교 그러니까 마지막 주 설교하는 줄 알다가 이제 바뀐 걸 몰랐는지 내가 전번에 오늘 설교한다고 주부에다 냈을 텐데 이제 그랬다가 내가 건사 오늘 필라 설교 아 그렇구나 다음 주 가세요 이래 또 다음 주는 한국 가 그 왜 그러니까 아 이거 오늘 여기 일하려고 교회 밴에다가 가서 흙 멀친가 그걸 참 성도들이 다 일하려고 와서 삽 들고 와서 여자 들고 있고. 내가 그래서 난 설교 가야 되니까 간다고 그러고서 근데 설교길 잘했어요. 거기서 붙잡았으면 나도 같이 그냥 응? 아우 하나님의 은혜요. 응?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나 오늘 설교 와서는 같이 못 있어요. 나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은혜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의 나등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신 그 은혜가 못되지 않게 해서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모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애쓰는 것은 한 해 받은 은혜가 뭐하게 해서 헛되지 않게 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거 오카리나 부는 거 헛되지 않게 해서 우리 와서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거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것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가다 이분이 권사님이시래 이분이 장로님이시래 이분이 귀한 목사님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저 장로는 다 피해 이거 슬픈 거예요. 저 집사온다 저 깐죽거리 집사온다 피해 이거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서로 믿음의 사람의 은혜가 있어 반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가 된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핍박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바뀐 것은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나같이 허물만고 부족한 사람에게 그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해서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더 나는 더 수고한다. 할렐루야. 우리도 남은 모든 삶을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지만 한 번 더 마지막 빛을 올려서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한 번 더 열심히 수고해 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 내 가정, 내 일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봐도 참 은혜가 있네. 누가 봐도 은혜가 있네. 우리 여기 남전도사님 와 계시는데 남전도사님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을 보면 힘이 난데 내가 그렇게 건강해 보여요? 체격이 커 보여요? 아니요.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 보면 힘이 나요. 그리고 목사 항상 웃어요. 웃지 그럼. 근데 왜 저분이 날 볼 때 왜 웃는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웃지 않고 화낼 때를 못 봐서 그래요. 응?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 왜? 뭐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왜? 내가 한번 승진하는 모습 보면 성도들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타일러도 말씀으로 타일러지 승진으로 타일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값지고 귀하니까 그 은혜가 헛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 값지고 귀한 은혜를 너무 헛되게 쓴다 이 말이야. 헛되게. 예? 진짜 받은 게 갑자기 귀하다면 우리 귀에서 헛되면 안 되잖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늘 그것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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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예? 결론도 그렇게 납니다. 10절 한절에서 10절 한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뭐요? 뭐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고 있어. 분명히 내가 했다고 그랬잖아. 내가 수고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까지도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그것까지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 좀 해놓고 아 거들먹거리고 이거 내가 여기 교회에다가 이래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당신이 하나님 물질 축복 안 줬으면 했겠어? 못하는 거잖아. 내가 교회다 이걸 해놨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게 아니라 사도발로 말하면 하나님 하신 거야.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케 한 믿음에서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드는 이유 첫 번째 잡으세요. 예배당에는 시험드는 곳입니까? 은혜 받는 곳입니까? 물어보는 제가 더 등신이네. 예배당은 시험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시험 들어.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서, 목회하면서. 왜 그럴까요? 아, 왜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설교가. 지금 설교는 당신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하시는 말씀인데, 당신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는 당신 마음에 들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야.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나 시험 들어서 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대다 교회가 당신 마음에 드는 게 어딨어. 교회는 누가 봐도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저희 그 우리 집사람 오빠가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로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은 좀 목사님 돼서 이제 목회를 서울대 그쪽 근방에서 하는데 하루는 이래요. 목사님, 저 간 교회에서 은혜가 안 돼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그 간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은혜가 안 되니까 왜 은혜가 안 되니까 거기 목사님이 혀가 짧으셔가지고서 설교하면 막 이런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크게 은혜가 안 되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응? 참 도대체 답답해서 한데 거기서 아멘 하네.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했는데 성도가 강사가 자기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성도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물어보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러더래. 그렇다고 하는 말이 부흥회는 그냥 우리 목사님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자기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성도님들은 자기 목사의 혀가 짧은 거 알아 몰라. 왜 모르겠어. 근데 주의 종이니까 내 목사에 대한 사랑이 혀 짧은 것보다 더 많은 거야. 왜 이 말 하냐면 트집점은 트집거리가 되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서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혀 짧은 것도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기업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받은 은혜가 진짜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다 해서 시험을 해결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하세요. 그게 뭐 나빠요? 올바로 살고 그건 뭐 나빠요? 회개하세요. 이게 왜 나빠요? 절대 나쁜 말 아니에요. 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뗄더라. 우린 그런 말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켰다는 거지.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혹시 고난과 얼음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고난 없는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제가 그 얘기 했나?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해서 맡아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회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응? 그 뭔 얘기니까? 차라리 부목사로 있는 게 나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원래 부목사든 뭐 목사든 간이야. 목회 자체가 힘든 거야. 그렇잖아요? 목회 자체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힘들어서 못 하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서 내가 그냥 뭐 한 사람의 얘기지만 아이, 참 그렇다.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라도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모레 뭐로 살까요? 은혜로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은혜가 속에 있으면 얼굴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